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코로나19 확진 병례가 전 지구적으로 288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숫자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큰 역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을 응원하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기적 같은 행사가 최근에 있었죠. 그 감동의 소식을 작가 김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하나의 세계 뭉친 한 가족. 얼마 전 세계 음악사에 수록될 전례 없는 기적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북경 시간으로 지난 19일 새벽,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을 응원하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데 취지를 둔 온라인 자선 콘서트 하나의 세계 뭉친 한 가족이 세계를 향해 막을 올렸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주최한 합동 콘서트에 셀린 디옹, 롤링스톤스, 비욘세, 빌리 아일리시, 데일러 스위프트, 존 레전드, 안드레아 보첼리 등 슈퍼스타들을 망라한 110개 팀과 유명인, 의료일꾼, 사회각계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가수와 악사들은 현란한 무대와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이 없으면 빛이 많이 바래진다. 가수와 악사들은 현란한 무대와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이 없으면 빛이 많이 바래진다. 하기에 무대와 팬을 떠난 가수, 악사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들 하지만 8시간 남짓이 진행된 콘서트에서 가수와 악사들은 자택에서 실내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악곡을 연주했다. 가수와 악사들도 지금 자택격리에 들어간 세계 모든 이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유명 가수보다 이웃, 친구, 한 식구같이 더 다정하게 가깝게 다가온다. 가수와 악사들은 지금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택격리 중인 세계 모든 이들한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악곡을 연주했고 그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었다. 온라인 합동 콘서트를 열게 된 취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 콘서트의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모든 가수들과 악사들이 선택한 노래와 곡은 약속이나 한 듯이 죄다 절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노래와 곡들이었다. 그들은 영혼을 울린다는 음악의 힘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치유의 힘을 보태주었다. 콘서트에서 중국인 스타 진혁신, 장하구, 낭낭도 모습을 보였다. 진혁신 가수는 이번 콘서트에서 유일하게 중국어로 자신의 히트곡 나에겐 아무것도 없네를 불렀다. 낭낭은 콘서트에서 두 번 모습을 보였다. 아내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첫 선을 보였고 두 번째는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한 안드레아 보첼리, 셀린 디온, 레이디 가가, 존 레전드의 노래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가수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호흡을 맞춘 절창이다. 이번 콘서트는 1985년 7월 13일 영국 런던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에티오피아 난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던
생명구원 콘서트 후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자선 콘서트이다. 주최 측은 이날 온라인 공연으로 기부금이 1억 2,800만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의료일꾼, 역병예방, 치료, 백신 연구 등에 지원된다고 한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세계 통용어인 음악을 빌어 최전선에서 불효불굴의 투지로 역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일터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온라인 합동 콘서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소망으로 이 글을 맺는다. 세계가 평안을 찾고 산하가 의구하길 바라노라.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